요즘 K-pop, K-뷰티 인기 정말 대단하잖아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류로 인한 총 수출액은 약 11조 원에 이른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한류의 이미지를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해외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한류에 편승한 해외 유통기업들이 주도하는 이른바 짝퉁 한류 매장 이야기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시작된 짝퉁 한류 매장이 이제는 세계 곳곳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한류 편승 기업은 생활용품점 무모소라는 브랜드예요. 한국 이름은 우리 국화인 무궁화의 이름을 딴 무궁생활인데 본사는 중국에 있습니다. 무모소는 로고의 마지막 알파벳 O 안에 KR이라고 표시해놓고 한국 기업인 것처럼 장사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판매한 화장품 사용 설명서를 보면요. 마사지 따라 적당한 때까지 네 몸, 가족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 아,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무무소 말고도 이런 짝퉁 한류 기업들은 꽤 많습니다. 아이라휘라는 브랜드는 로고에 아예 코리아라고 표기해서 영업 중이고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짝퉁 한류 생활용품점인 키오다 너 귀엽다는 귀엽다라는 한국어에서 착안해 브랜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시미소, 히미성품, 미니굿, 산무 같은 브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짝퉁 한류 매장은 전 세계 45개 국가에 1,499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놀라울 넘어 당혹스럽기까지 하네요. 근데 로고만 보면 꼭 한국 제품을 팔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한국인들이 보면 가짜인 거 완전 티나는데 외국인이면 속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해당 국가의 소비자들은 진실을 알고 있을까요?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원산지 표기 위반 등을 이유로 무무소에 3억 2,250만 동, 우리 돈 1,6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고요. 태국과 필리핀에서도 현지 언론에 한국 기업이 아니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어요.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적지 않은 소비자들은 한국산 제품이 아닌 줄 알면서도 여전히 구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짝퉁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건 그만큼 한류가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반증이라서 한편으론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가짜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 제품 전반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낮아지고요. 한국 브랜드 이미지까지 나빠질 수 있으니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